귀농귀촌부터 농촌관광까지 모든 일이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삼락농정을 위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함께 가시죠. 농업어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 설립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4일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의 각각의 센터들이 2017년도에 하나의 센터로 통합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앞으로 농어촌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농촌 관광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도시민 유치를 통해서 귀농귀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리더 양성 교육, 홍보 등 농촌 중간지원 조직 간의 비슷한 업무를 통합해 효율적인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마을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을들은 인자 자생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생생마을들이 더 힘차게 발전의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센터는 생생마을 만들기 주민교육, 귀농어 귀촌인 정착지원, 농촌유학 정보제공,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등 농촌활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로 도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람 찾는 농촌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